아, 정말 이 여자 씨름의 최강자이자 이 여자 씨름을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하고 있는 여자 씨름을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임수정 장사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과거 이 남자 씨름에서 백두 장사를 일만기 전 천안왕사가 18회를 했거든요. 제가 이제 마지막 그때 20회로 그거를 기록을 갱신하고 나왔는데 임수정 장사 또한 20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네, 기량을 가지고 있죠. 과연 이태현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.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뭐 올해 혹은 내년 정도만 되면 또깰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금년도에만 이 세계 메이저들을 모두 우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네, 체력 관리만 잘하면은 이 씨름계의 기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. 네. 3판 2선승제 청사파 김주현, 홍사파 임수정입니다. 김주현, 임수정 첫 번째 판. 먼저 흔들어봤던 김주현입니다. 아직까지 임수정 장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. 자, 찍었습니다. 자, 임수정 배지기 시도. 밭다리 살짝 들어갔던 임수정입니다. 그대로 가서는 됐습니다. 중앙으로 이동하는 양 선수. 임수정 장사가 아주 신중하게 첫 판을 풀고 있는 모습이에요. 네, 자신의 추측 기술인 들배지기와 밭다리 기술이 지금 잘안 되고 네. 김준 선수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상대의 포인트 거리를 멀리 쓰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렇군요. 다음 시간 10초. 경기 시간 1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. 자, 임수정이 가까이 붙여보는데요. 다가오지 않습니다. 1분의 경기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. 네, 1분의 시간이 지나서 경기는 승부가 나지 않지만은 김지현 선수가 먼저 손을 풀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예, 연장전 30초가 시작되겠습니다. 총 11명이 출전한 이번 국학급 화성시청의 김진성 감독, 콜핑의 설창원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. 이 준결승에서 가장 막강한 임수정 장사를 만난 김주현 선수인데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고요. 말씀해 주신 대로 임수정 장사는 올해 설날, 단오, 추석 모든 민속 대회를 다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. 네, 삿바 잡는 손을 보니까 김주현 선수도 역시 여자라도 이 손톱에 네일을 한 게 보이니까 참 이쁩니다. 예. 연장 30초 뽑아들었습니다. 임수정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선회하면서 첫 판을 끝냈습니다. 예, 임수정 장사의 들배지기는 진짜 완벽한데 지금 이 들배지기가 약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준 선수가 그 거리를 안 주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들배지기에서 찍었을 때는 잘 방어했어요. 네. 하지만 앞중심이 너무 나가다 보니까 뒤로 예, 잡치기로 역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 넘어지고 말죠. 네. 배지기가 들어갔다가 반대쪽으로 네. 마무리 지었던 임수정 장사입니다. 잘 버텼는데 임수정 장사가 역시 노련미가 있다는 게 네. 모든 방향에 힘을 쓸 줄을 압니다. 네. 그러니까 좌우를 다 공략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. 자, 임수정 장사 첫 판을 따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임수정 장사를 만났는데 길에서 아침 먹고 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임수정 장사한테 운동을 어떻게 했니 물어보니까 늘 하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그럼 시집은 언제 갈 거니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. 아, 요즘에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네.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소위 말하는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두 선수 아직 다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양 선수 나이 차는 또 19년 차가 됩니다. 임수정 선수가 36이죠. 네. 자, 두 번째 판이고요. 자, 이번엔 김지현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.
김지현 선수는 지금 한 두 번의 모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 번, 네 번, 여섯 번까지 상대의 스텝이 움직이게 만들어냅니다. 혼자 움직이면 안 되고 네. 자 뒤로 빠지면서 상대 스텝이 움직일 때 그때 공격이 들어가야 되죠. 네, 밀어봤던 김지현입니다. 전철, 급하게 하지 마. 일반 시간 중 남은 시간은 20초. 들어갔다 빠지면서 이제 쉬어, 쉬어. 남은 시간 15초고요. 자 김주현이 살짝 살짝 다리를 넣어봅니다. 10초. 밀어보는데요. 뿌려치기요. 혼란기계. 다시 한번 뿌려치기. 나와, 나와. 손 바꿔줘. 경기 시간 1분 흘렀습니다. 네, 또 1분이 경과 되어서 김주현 선수가 먼저 장기전을 풀었다 해서 등불을 또 받고 30초 연장에 들어가겠습니다. 네. 김주현 경고받습니다. 70kg 이하. 국화급 경기입니다. 준결승 선수. 두 번째 경기. 아, 다른 데서 봐줘. 이번 대회 임수영 장사가 또 김지현 선수를 맞이해서 좀 어려운 경기력을 풀어가는데요. 네. 자 여기서 임수영 장사 상대가 도망간다 해서 버텨서 당기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는 스텝에 맞게끔 자기 보폭도 그만큼 들어가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이 기술이 더 잘 나오겠죠. 네. 두 번째 판 연장 30초에 들어갑니다. 들었어요? 자 그리고 배직이죠. 임수정. 네. 아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 기다렸다가 배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네, 김지현 선수 들배직인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. 네. 하지만 내 중심을 너무 띄워서 들어가다 보니까 임수영 장사가 그대로 그 힘을 받아서 손쉽게 배직으로 마무리했죠. 네, 2대0 승리. 이렇게 국화급 결승에 진출하는 임수정 장사입니다. 야 정말 총 17번의 장사 등극 그 경험을 살리는 그러한 기술들이 나오는데 예,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바로 기술이 들어가면서 끝냈던 임수정 장사였습니다.